처음에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 몸무게가 85.5. 담당 주치의세요? 오늘은 65.5까지 딱인데 가족들도 살 쪘다고 눈치 주고 여러 가지 노력 많이 했네. 저거 어떻게 파프리카를 그렇게 맛있게 먹지? 그러니까. 오늘은 72.6kg. 그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거든요. 와, 13kg 뺐네? 많이 뺐다. 진짜? 많이 뺐다. 오늘은 72.6kg. 그래도 아니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거든요. 아니야, 표정아 속상해하지 마. 대단한 거야. 그럼. 아니, 목표치에 도달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아니가 정말 얼굴이 굉장히 여성스럽게 아주 잘 예쁘게 이렇게 맞아요, 예쁘게 맞아요, 잘 변한 맞아요. 것 같아요. 특히 ALT는 간이 많이 망가져서 올라간 수치인데 거의 2.5배 이상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검사는 ALT 수치가 정상적으로 그래도 지난번 제가 좀 걱정돼서 막 급사 위험성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거기 그런 위험성에서는 벗어난 것 같아요. 아, 말 안 하지만 대견하다. 잘했다. 먹고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네. 좋아하네 서지. 네, 네 너무 좋았죠. 그래도 사람 됐구나. 네. 100일 동안 노력했구나. 아 원래 짐승이었어요? 일단 실패는 실패니까 비키니는 입으면 되고 약속은 지키면 됩니다. 저 입꼬리 봐. 아주 저렇게 은근히 아주 저러면서 죽이는구나. 아주. 잘 고정해 주세요. 진짜? 진짜 봐요? 네. 진짜 입는다고? 네. 그래도 오늘 인바디 검사를 했었는데 지난번보다 많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잘했다. 우와. 아니. 아, 깜짝 놀랐잖아. 놀라. 어쨌든 서진이는 우리 살림남 로고송부터 시작해서 이 장기 프로젝트를 꾸준히 지금 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이거 너무 좋죠. 우리. 맞아, 이 바프도 100일간의 프로젝트였어요. 네. 일단 신인상 후보에 오르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은근히 욕심도 있네. 네, 욕심 있어요. 아니, 이게 전혀 초연한 것처럼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초연한 느낌이었거든. 네. 상욕심이 좀 있어요. 상욕심이. 상욕심이. 네. 근데 나도 신인상 같은 건 받아본 적 없어. 어? 어? 나는. 어떡하지? 잠깐만, 지금 바로 옆에 경쟁자가 앉아있나? 내가 이 나이 한번 받아본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그거. 라이벌로 어떻게 선생님 연기 대상 가셔서 받으세요. 아니 나 연기 상은 많이 받았어. 연기에서 이제 신상 못 받으시지. 연기 상은 이미 끝났고. 신인상 받고 싶으시대잖아요. 예능에서 신인상은 조금 굉장히 임팩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의미 있죠. 임팩트가 있다 진짜. 한 번밖에 못 받는. 그러네. 아, 이 나이에 신인상. 네. 아이. 너무 좋은데요. 오늘 녹화한 거 12월 달에 나간대.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니죠? 아니야 무슨 아니죠? 아니 아니죠? 네, 근데 서진이가 네. 은근히 사람을 죽이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팔 뭐야? 아니 달라지는 거 안 보였어요? 밋밋한데? 많이 밋밋한데. 괜찮은데? 비슷한데 진짜? 근데 생각보다 결과물이 만족스럽게 나왔던 것 같고. 아니 저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선배님! 아니 처음에 봤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 알아요? 저 정도면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앞으로 가능성도 있고 그럼요. 저 정도 지금 자체도 괜찮아. 그쵸? 그럼. 지금 참고자료로 좀 포즈를 더 다양하게 시도하고 싶어. 그런 거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은 리터치하기가 좋거든요. 그렇지. 약간 이렇게 떨어뜨려놓으면은 이런 데가 리터치하기가 되게 쉬워요. 리터치 많이 하시나 봐요? 예리하다. 자신감 붙었어. 자신감 붙었어 지금. 예뻐. 우와, 예쁘다. 표정이 너무 좋다. 좋아. 좋은 거야? 각도가 너무 좋아. 그래요. 완전 좋아요. 아니 은근히 끼가 있어. 끼 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좋아요. 굿. 오빠가 박수를 나한테 저렇게 쳐준다고? 오빠 그래도 오빠 생각하기에는
건강하게 그리고 기특하게 잘 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박수를 쳐줬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많이 고맙더라고요. 그 스태프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분들이 먼저 박수를 쳤고 거기에 따라서 긍중심리로 제가 덩달아서 쳤던 거예요. 순전히 긍중심리. 근데 저렇게 얘기를 해. 보면 맞아요, 맞아요. 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꼭 저렇게 괜히 그러는 거야, 괜히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통역이 가능해, 서진아. 이제 다 알아, 이제. 귀여워. 졸아? 졸아. 애긴가 봐. 너무 귀여워. 근데 머리가 무거워서 푹푹 떨어졌네. 아이, 진짜. 자, 이제 메인 이벤트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우, 너무 멋있게 입어나셨네요. 와우! 뭐야? 뭔데? 좋습니다. 와우! 오! 도구 잔뜩 품은 보고 같이 생겼었고. 보고를 잔뜩. 아, 그 보고가 이렇게 화났을 때. 확 부풀었을 때. 확 부풀었을 때. 네, 우리 서진 씨도 동생이 변하는 모습에 뭔데? 왜?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이거 안 잠긴가? 뭐야, 준아? 하늘에 옮겨졌어. 그건 비밀이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어 꼬리 복장을 착용을 하고 물속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지퍼 고장 났나? 와, 저 잡음 월척이네, 야. 같이 기분 다 들어가실게요. 뒤로 한번 돌아보실게요. 근데 물속에서는 이거 메이크업이 안 되잖아. 배 근육 못 그리잖아. 저도 몰랐거든요. 지워졌어? 지워졌다. 자, 눈 감고 고개 앞으로 숙여볼게요. 눈 감고 앞으로 숙이기. 그렇지, 표정 좋습니다. 오, 나이스. 좋아요. 올라오시고. 자, 눈 떠. 그렇지. 눈 떠도 돼요. 어우, 서진님 잘 뜨시네. 어, 그러네. 잘하네. 자, 올라오시고. 자, 우리 인어공주가 눈을 떠야 되는데 큰일났네요. 이 눈 뜨는 게 어려워요, 근데 사실. 둘이 저걸 저 포즈를 한다고? 출발하라고 할 때 손 뻗고 출발할 거예요. 자, 다리 하나 뻗고 하나 다리 접어. 오케이. 되게 물 속에 가라앉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숨을 다 뱉어야 돼요. 어, 맞아요. 자, 출발. 손 잡고 당겨, 손 당겨. 오, 어, 좋다. 인어공주가 잘해야 돼. 어. 또 물속에 들어가니까 또 그림이 좋네.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건 지금 한 대 권투 째방만 날 뿐이니. 좋아요. 스윙 빼고 출발. 당겨. 이수로 당겨. 그렇지. 출발. 옆구리로 당겨. 출발. 자, 누워있어. 아니, 들릴 수밖에 없어요. 제 부력이 너무 세가지고. 땅이 아, 거의 튜브야? 야, 근데 힘들었겠다. 어, 고생했겠다, 진짜. 어, 힘들었겠다. 아, 진짜.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저거. 어. 자, 한번 다 기대러 올게요. 왜 웃어? 실수했는데? 고장 났다. 고장 났다.
물속에서 움직이는 거 힘들어. 근데 물속에서 네 옆모습이 정말 멋있게 나온다. 어, 저거를 살살 당겨야 돼, 천천히. 이렇게. 이를 악물고 당기는 거야. 한 시간 반이 지났대요. 부럽겠다, 부럽겠어. 이거 한 컷 건지면 되는데. 기대 모습, 그렇지, 자세 좋다. 출발! 자, 땡기러. 자, 땡기러. 올라갈게요. 살짝 더 땡기라. 서로. 아이고, 우리 회장님 또 착해 미안이래. 안 들을 줄 알고 조커했겠지. 어, 숨이 다 되는구나. 그렇지. 발목 뻗어. 발목 포인. 다리 하나 두 개 올리고 발목 포인. 입술에 힘 빼고 땡겨. 입술에 힘 빼고 땡겨. 땡겨. 입술에 힘 빼고 땡겨. 땡겨. 어, 이거 하나 나왔다. 어, 잘했다. 퍼펙트. 어렵다 이거. 그림 같은데? 우와! 오, 이거 뭐야? 어깨가 힘이 많이 들어갔어. 어깨가 좀 힘이 많이 들어갔어. 와, 잘 나왔네. 야, 성공. 야! 와, 서진아 그림 같다. 혹시 다른 포즈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없어요. 다른 거 안 나왔잖아. 어, 진짜? 내가 날라차게 하는 거지. 어떻게 날라차게 하는 건데? 야, 마음에 있는 걸 하니까 잘하네. 나오네, 막. 그림도 멋있다. 진짜. 어. 오빠 그러면 한 가지만 하자. 뭐? 오빠가 여기 밑에 누워라. 내가 오빠 등에 올라갈게. 받는 거였어? 야, 네가 진짜 무겁다, 오빠랑 한강. 어, 올라타는 게 아니잖아요, 저건. 아, 어. 물속이라서 가볍게 이렇게 올라타는 걸 상상했는데 그냥 눌리네. 제가 딱 타자마자 바닥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야, 수고생이 어땠어요? 어, 재밌었어요. 추억에 남는 거. 한번 해봐요. 난 해봐야겠다. 어. 아니, 좋을 것 같아. 네.